4차 산업혁명이 주는 효과가 뭔가, 또 그 아래 직업 환경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일터, 실제로 그들이 직업을 가질 때 직업에서 기업체에서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가를 짤막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상황의 교육제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인생 디자인을 할 때 학생들이 바뀌어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딱 두 가지로 집약시키실 수 있습니다. 100GB의 초고속 데이터가 나한테 서비스 됩니다. 100GB가 어느 정도인가? 기가라는 건 10억입니다. 그러면 100기가면 10억, 100억, 1000억 맞습니까? 1000억의 데이터가 1초에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 정도 데이터가 오려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그 이동통신업체한테 이제 5세대 통신 서비스를 이제 입찰도 붙이고 하는 겁니다. 100GB가 왔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 바로 무인자동차가 되고 만물이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근육을 보완했던 로봇이 이제는 인간의 머리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의 소멸과 없어지는 일자리를 많이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정보원에서 2018년도 3월 달에 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되어 있어요. 저숙련 정형 업무, 고숙련 비정형 업무,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또 저숙련 비정형 업무, 고숙련 정형 업무. 이게 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텐데, 첫 번째 없어지는 게 경비, 창고 관리, 시설 관리, 이런 직업은 뭐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저번에 박영석 교수가 이야기할 때 평택의 현대자동차 공장에는 PC 하나하고 직원 하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고 로봇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은 벌써 지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회계 업무, 법률 업무, 이제 임상병리 이런 의학 분야의 이런 보조 업무들도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로봇이 대체하는. 세 번째는요, 여기 요즘에 간병 로봇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기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로봇, 또 애기 개의 코에 카메라 렌즈가 있어서 집안 전체를 부모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으면서 대화를 아이들과 나는 로봇이 지금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병 육아까지도 이제 로봇이 대체하고, 마지막으로는 판검사, 변호사, 의사 일도 다 대체한다는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이 환경을 이해해야지 자녀들한테, 아니면 또 내가 어떻게 나의 진로나 일자리를 가질까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직업 의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포지션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자리 차지하기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전문가 시대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청년들이 말하는 구종 스펙 9권이나 스펙이 있어요. 자기를 포장하는 건데 마지막이 뭐냐면 성형수술이에요. 그 전에는 뭐 인턴도 해봐야 되고 해외 연수도 해봐야 되고 별게 다 있습니다. 이제 일자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포장지만이 9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능력과 역량 중심의 평가와 판단을 기업체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직장은 앞으로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우리 베이비붐세는 2종의 인생 2막을 갖습니다만 이제 자라나는 세대는 3막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정적이었다는 은행권에 40세가 되면 희망퇴직 받습니다. 희망퇴직 받는 그 분위기에서 근무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 27세 때 직장 갖고 40대 퇴직하고 또 60세까지 인생 2막을 하고 60세 이후에 3막을 하는 이런 평생 학습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 좀 말하기 껄끄러운 이야기인다면
고용의 유연성이 할 수 없이 일반화 됩니다. 사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고용자 시대가 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제도가 있고 퇴직 직장을 잃었을 때의 실직연금이라든가 실직복지제도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는 고용유연성이 낮다 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쉽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환경이 온 거고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너 무슨 직업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이제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job보다는 working입니다. 어떤 working 이게 직업의식의 변화입니다. 그런 직업의식이 변화 속에서 지금 기업체들은 어떤 인재들을 지금 뽑고 있냐 일태의 변화 추이를 한번 집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야 됩니다. 전문가는 또 뭡니까? 한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서 지혜와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거기다 이제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걸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익스퍼트라고 영어로 표현한다. 숙련가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에 숙련된 것은 로고 상태의 일자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익스퍼트가 아니고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어느 한 분야에 정말 전문가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자리를, 그런 가능성 있는 자를 기업체는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빼더라도 이제 노마드 유명 시대라고 해서, 몽고 시대 이야기 하는데, 어떤 자기나 가치나 규격이나 규범으로부터 탈피해서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분야에 접근해서 선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세대 때도 임원 시대 때는 아웃소싱이라는 아주 무서운 낭만이 많이 왔었습니다. 전산부를 운영하지 않고 전산 업무를 외부 업체에다 줍니다. 격리 업무 외부에다 주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이제 활성화되는 게 일대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인재로 뽑은 친구들의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데 이 낱말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만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IQ 좋은 바보들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Q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공부 잘해서 학벌이 좋고 학점이 좋은 친구들을 기업체는 원하지 않습니다. 남과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고 실패해도 시행을 해보는 이런 근성이 있는 친구들을 기업체에서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고 또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제너럴리스트보다 스페셜리스트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책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1등을 중고등학교 때 했는지 모르지만 대학교 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서는 제너럴리스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페셜리스트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 한 분야에서 어느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이 다 끝났습니다만 이런 교육 환경들 자꾸 4차 혁명으로서 일자리가 변하고 지도 환경이 바뀌고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뀐다고 10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2018년 1학기 현재 변한 게 없다는 거. 이것은 우리 사회가 빨리 적용을 해야 되고 교육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깨우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이제 40-50대 분들도 이런 시대적 변화, 그 다음에 직업의식의 변화, 그리고 그들이 취직할 일자리, 일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이제 인도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차 혁명 시대를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한 서비스가 나한테 오고, 로봇 문화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 문화가 내 머리를 대체해버리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내 자녀들은 어떤 일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없어진다는 것은 맞지만
생기는 것은 더 많습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무엇이 생길 것 같냐는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하고 요즘에 계속 공포 마케팅이냐, 없어지는 일자리 710만 개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인간은 다 자기 시대에 따라서 각 산업 생명시대 때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적합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지혜를 한번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